자, 그럼 오늘 메인 시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김유경 기자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작부터 이제 쭉 저 앞에서 지켜보셨는데요. 굉장히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계속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기자님께는 또 조금 더 차분하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재밌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괜찮아요? 네. 진짜 괜찮을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 기자님과 함께 할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요. 두서없지만 마이크는 좀 가까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코로나19 사태로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뭐 고생을 하시고 네.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 좀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생기고 있지만 네. 이런 때가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다. 여기서 이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가치들이 또 새로운 게 없을까. 그런 사업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그런 이제 기회를 엿보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그 2차 세계대전도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의료기술이라든가 로켓 기술 같은 게 많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2차 대전 이후에. 네. 그러면서 이제 인류의 기술의 그 혁신적인 발달과 그다음에 새로운 비즈니스의 등장.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게 돼 있는데 네.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것들이 주목을 받을까 그래서 최근에 뭐 재택근무라든가 원격의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건 저도 충분히 상상하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얘기하실 거면 오늘 바로 퇴근하셔도 됩니다. 네, 거의 플러스 알파로 몇 가지 얘기를 좀 네.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원격의료 저 무슨 온라인 강의 지긋지긋합니다. 예. 네. 그 뭐 줌 다 알아요. 뭐 많이들 아시겠죠. 많이들 사용도 예. 하시고 요즘에. 예. 근데 일단 좀 원격 의료 같은 경우 원격 의료 얘기 먼저 좀 해볼까 하는데요. 원격 의료요? 네. 어. 원격 의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화상이나 전화를 통해서 네. 환자의 상태를 진단을 하고 뭐 처방, 그다음 대처법 같은 거 알려주는 이제 의료 시스템을 말하는데 사실은 의료계에서 이거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정부가 2000년도부터 시범 사업으로 도입을 해왔는데 네. 20년째 지금 시범 사업이었거든요. 아, 시범 사업을 20년째 하고 있습니까? 예, 이게 도입했다가 그게 무슨 시범 사업이야? 예, 이게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이게 네. 의료계하고 시민사회 단체에서 반대가 워낙에 심했고 네. 그래서 근데 일단은 이번에 코로나19로 이제 의료진이 그 환자하고 접촉했을 때 의료진이 이게 전염될 수도 있으니 그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자 이런 취지로 정부에서 일단 일시적으로 일단 의료 그 화상 원격 의료를 좀 도입을 하긴 했는데 네. 일단 원격 의료에 대한 이제 정책적 모멘텀이 다시 확보된 거 아니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원격 의료? 예, 하고 있습니다. 어느 수준으로 하고 있죠? 일단은 그 정부에서 그 지정된 병의원에서 네. 일단 원격 의료를 신청을 하면은 오케이 너네 원격 의료 신청하고 나중에 결제는 뭐 페이라든가 카드 결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돌려서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이걸 신청하고 있는 병원들이 사실은 없어요. 그럼 누가 의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격 의료는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데 네. 원격 의료를 신청을 해야지 할 수 있는 건데 의사들이 네. 네. 신청하고 있는 병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아, 그럼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잘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근데 아. 원격 의료가 왜 필요하냐? 네. 일단은 그 뭐 가장 근본적으로는 격오지 뭐 배라든가 시골 뭐 섬에 근무하시거나 이제 군부대에 계시거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필요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의료진이 대면을 안 하기 때문에 코로나19처럼 이제 팬데믹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안정적으로 의료 체계를 지켜가면서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데 쓸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의료 민영화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의료 사실 나온 건 사실이죠. 그리고 그 책임 그 오진이 발생했을 때 네. 사실 화상이나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이제 진료를 할 경우에 제한된 정보를 갖고 진료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오진 가능성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네, 그 의사가 지금 현행법상으로 100% 지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의사가 다 져야 되냐? 그럴 네. 바에는 차라리 대면 진료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그렇죠? 식의 좀 논리가 좀 부딪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그 의료단체에서는 지금 원격 의료가 이제 정식으로 넘어가기 위한 정부가 보건복지부에서 원격 의료를 정식으로 이제 추진하기 위한 정지 작업을 하는 거 아니냐 아주 반발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그 원격 의료 위력이랄까요? 보여줬던 게 사실 일본이 그 코로나19에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 얼마 전에 그 다이아몬드호라고 그 크루즈선에서 가두는 걸 이제 네. 자국에 이제 뭐 환자로 볼 거냐 말 거냐 그랬는데 네. 그 소프트뱅크에서 거기 아이폰 2,000대를 갖다 보내서 네. 의료진이 이게
그 코로나19에 걸리신 분, 안 걸리신 분을 이제 원격 의료로 이제 진단을 하긴 했었거든요. 뭐 문진을 하고 뭐 온도 체크 이 정도 했겠죠. 뭐. 네, 하고 네. 이제 뭐 물을 많이 마셔라. 사실 기본적인 처방만 해주 물을 많이 마셔라. 네. 물 먹이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는. 물을 많이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건 맞지만. 아니 그러면 저 원격 네. 의료를 만약에 이제 이게 활성화 된다고 치면 네. 어떤 업체들이 과연 뜨는 업체가 되는 겁니까? 근데 이게 모든 사업은 다 이제 아마존으로 귀결되듯이 이것도 아마존이에요? 네, 아마존과 지금 원격 의료를 지금 글로벌리 가장 크게 하는 회사가 구글과 아마존 알리바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계에서 걱정하는 게 네. 결국 이들 플랫폼 사업자, IoT 사업자들에게 사업의 주도권이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자기 소득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들이 사실 독과점화되기 때문에 의료 체계가 그들의 좌지우지 될 수 있다라는 걱정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또마존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네. 또 아마존이냐? 예, 그렇죠. 그러면 아마존이 원격 의료를 직접 자기네가 서비스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네 어떤 뭐 서버를 이용해서 뭐 하도록 이렇게 그냥 뒷단에서 뭘 한다는 거예요? 플랫폼을 구축을 하는 거죠. 직접? 예,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그 아마존이 영상 화상 진단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병의원에 제공을 하고 이 시스템을 통해서만 이 병 의사 등 의료진이 네. 환자들에게 이제 진단의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업체는 없습니까? 저 한국에서는 사실 그 의료법상 네. 원격 의료가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현재는 일시적으로 허용했지만 네. 아직 거기에 대해서 좀 진취적으로 나와 있는 업체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모빌리티 이제 승차 공유 비즈니스하고 비슷한데 한국에 지배적 사업자가 없다면 향후에 한 5년 뒤, 10년 뒤쯤에 아마존, 뭐 구글 같은 회사들이 원격 의료 시스템을 한국 시장에 진출하겠다라고 나왔을 때 한국에서 이제 터줏대감이 없으면 좀 뺏길 네.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우리 국가 차원에서 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아마메디 뭐 이런 거 하나 회사 만들어갖고 네. 우리도 뭐 기술력이 부족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기술력이 부족하진 않은데 지금 네. 그 개인정보보호법상 그 의료정보는 사실 제3자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애초에 이 사업에 진출하는 사업자들도 많지 않고 기본적으로 보험회사들이 사실은 처음에 많이 진출을 했었어요. 네. 보험회사들이 보험 정보라든가 의료 정보를 토대로 그 원격 의료라든가 그다음에 원격 건강관리 같은 비즈니스를 해보려고 많이 했는데 네. 이 역시 이제 의료단체,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혀서 좀 난항을 겪고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좀 아직까지는 한국의 의료기술 수준 자체는 높지만 그 네. 시스템에 대해서는 아직 중국이나 미국에 비해서 아직 좀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자, 이거 원격 의료는 우리나라가 사실 이번에 또 이번 상황에서도 잘 해결책을 좀 낸 만큼 네. 원격 의료도 좀 전 세계적인 글로벌 표준을 네. 우리가 좀 만들어내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제 생각에도 한국의 그 놀라운 이제 네. 경쟁력과 실력이 저도 좀 국뽕에 좀 취하는 편이긴 한데요. 네, 네, 네. 요즘에 너무너무 의료진들도 잘하고 있고 시스템적으로 대응 잘하고 있고 의료 시스템의 선진성을 해외에 많이 보여줌으로써 네. 한국을 바라보는 뭐 시선이라든가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원격 의료에 대해서도 한국이 그 의료 제도와 네. 보험 제도와 보험 수가 이런 것들과 결부지어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면 한국도 사실 세계적으로 원격 의료 시스템, 선진적인 원격 의료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고 네. 그래서 나오는 게 요즘에 대안으로 나오는 게 그 일단은 그 만성질환, 예를 들어 고혈압이라든가 이제 고지혈증이라든가 만성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 질병들에 대해서만 일단 원격 의료로 관리를 하고 이후에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넘어가보자라는 네. 식의 논의도 제공되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이게 좀 모멘텀을 확보하지 못했다 네.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원격 의료에서는 뭐 살 거 지금 못 찾았고요. 재택근무 쪽. 네. 요거 이제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미. 예, 재택근무 정부에서도 좀 지원금 주면서 많이 네. 활성화 시키려는 움직임이고요. 네. 재택근무 혹시 종프로님께서는 많이 해보셨나요? 재택근무를, 그냥 재택에는 많이, 그러니까 집에는 많이 있어 봤는데요. 근무는 네.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재택근무하면 어떤 점이 제일 편한 점과 불편한 점이 있으셨다면? 재택근무를 하면 제일 좋은 점은 딴짓하기가 좋고요. 네. 그다음에 불편한 점이라고 한다면 애들을 좀 봐야 되는 점들이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 마찬가지 비슷한 의견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던데요. 네. 일단 그 재택근무의 장단점 이렇게 따져봤을 때 이게 뭐 단점으로 먼저 얘기를 하자면 네. 그 직장 내 소외감이 발생할 수 있다. 직장 내 소외감? 네, 제가 출근하지 않고 매일 집에서 근무를 하면 네. 내가 소속감이라든가
혹은 뭐 직장 내에서 다른 사람들끼리 어울리는데 나 혼자 좀 왕따 되는 거 아닌가? 네. 뭐 이런 뭐 불안감. 뭐 그리고 더불어서 성과 압력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해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집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앉아서 일하는 거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일하는 척만 해도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아 집에서는 집에서 일하면은 실제로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은 눈에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결과물을 확실히 내보내지 않으면. 네, 결과물을 가져와라. 성과 압력이 또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은근히 집에서 일하는 게 작업 환경이 좀 열악합니다. 집에서 일하면 뭐 PC 장비라든가 뭐 하다못해 테이블만 해도 사무실에 있는 테이블은 좀 제 키라든가 맞춰서 할 수 있는데 네네. 집에서는 식탁에서 일을 한다든가 책상에서 일을 할 때 뭐 작업 환경이 사실 좀 최적화되어 있지는 않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서랍 같은 거 열다 보면 자꾸 또 딴짓을 하게 할 수밖에 없는 물건들이 나와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니온 게이자이 신문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네. 그 재택근무의 가장 안 좋은 점이 아까 정프로께서 말씀하셨던 이게 사무실에서 일을 해도 부장님들이나 상무님들이 봤을 때 아, 저 친구 농땡이 부리는 거 아니야? 저거 시켜, 이거 시켜 이렇게 업무 지시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집에서 일을 하면 이제 집에서 이제 부인이라든가 애들이 아빠 농땡이 부리는 거 아니야? 집안일 좀 아빠 좀 놀아줘. 감시눈이 좀 다양해질 수 있죠. 이제 이런 점에서 또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일단은 재택근무가 장점이라면 또 이제 출근 시간을 줄여주고 출근 시간을 절약해서 집에서 집중근무할 수 있고 이게 좀 양극단으로 갈리는 것 같아요. 좀 이게 직급이 낮은 분들과 얘기를 해보면 한 3, 4시간 회사에서 3, 4시간 걸릴 일을 한두 시간 만에 끝낼 수 있다. 왜냐하면 직장 상사에게 불러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죠, 시키지 그렇죠. 않기 때문에 네. 집중근무가 가능하다. 그리고 한 시간 이내면 그다음에 회의 같은 거는 아까 말씀하신 네. 줌이나 행아웃 같은 걸로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업무 내용은 클라우드 서버에 모두 올려서 공유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G 스윗이라든가 뭐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 같은 이제 그 업무 지원 장치가 많이 나오기도 했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 그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어요.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그러다 소프트웨어도 점점 더 좋아지고 나아지면서 이제 굳이 회사로 출근할 필요 있겠느냐. 뭐 이건 주로 어느 회사에서 좀 저 수혜를 입는 방향입니까? 아 이런 방향이 이것도 되면 또 마조니? 뭐 물론 뭐 구글 같은 회사들이 아무래도 네이버나 구글 같은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수혜를 받겠죠. 또요? 예, 뭐 아마존드, 아마존이피케이션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진짜 너무하시네. 그러니까 우리 뭐 이런 거 하는 회사 예를 들면 뭐 더존 비즈온 뭐 이런 얘기 좀 들어봤던 것 같고요. 알소프트 뭐 그런 회사들도 있고 뭐 한국에도 이제 그 작게 협업 시스템을 협업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게 중소형 회사들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동안 아까 말씀하신 도전 비전이라든가 제가 사실은 좀 주식 쪽은 좀 약해서 이거를 뭐 기업 그 종목명을 일일이 설명드리는 건 좀 어려울 텐데 이쪽으로 한번 잘 생각을 해봐라 뭐 이런 거군요. 네, 그러면서 네. 이제 말씀 아까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집에서 이제 쿠팡이라든가 이쪽 온라인 배달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면서 네. 그쪽 결제 시장 커지기 시작했죠. 아, 쿠팡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께 하나 말씀드리자면 우리 김유경 기자는요 손정희 진짜 전문입니다. 네. 손정희 회장을 거의 뭐 수행원처럼 따라다니면서 이분을 아주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취재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손정희 회장 관련된 이슈가 또 오늘 소개해 주실 게 하나 있죠? 예, 근데 좀 재택근무 얘기 좀만 더 하면 좀만 더 하실래요? 네. 네.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그 요즘에 노트북 판매가 늘고 있다고 해요. 네.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집에서 일하는 게 힘들고 어렵다 보니 이제 많은 분들이 커피숍으로 나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네네네. 그러다 보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HP나 델 같은 노트북 제조사들이 공장을 풀 가동하고 있고 아 노트북 판매가 늘어나는군요. 네. 그러면서 이제 회의에 필요한 헤드셋 그다음에 네. 그 그래픽 작업을 위한 전용 모니터 같은 네. 묶음형 상품들도 많이 판매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런 쪽으로 좀 만약에 주식 투자를 위해서 호재 기업들 찾는다면 그쪽으로도 찾아볼 수 있겠죠. 아 헤드셋. 네. 헤드셋 옛날에 많이 팔던 데가 어디 있는데? 헤드셋. 삼성에서 많이 만들지 않았나? 아유 삼성 그런 쓰지도 마세요. 삼성 말고 브리츠. 아 브리츠라는 회사가 컴퓨터 헤드셋이랑 스피커를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네. 네. 브리츠입니다. 저 처음 들어봤습니다. 브리츠? 네. BRITZ인가 뭐 그렇게 돼요. 그래갖고 그 회사가 한 2만 원짜리 뭐 그러니까 중저가 이쪽으로는 압도적입니다. 네.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상장사인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뭐 지금 확인할 수는 없는데요. 하여튼 그 브릿지라는 회사 걸 많이 샀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 노트북도 당연히 많이 팔리겠지만 그 관련된 업무를 하려면 아, 조금 그 편한 마우스 조금 고가더라도 네. 왜냐면 오래 써야 되니까 그리고 약간 소리랑 이런 거 잘 들리는 이런 헤드셋 이건 반드시 필요하겠네요. 예, 그렇고 또 기승전 반도체로 넘어갈 수 있는데 네. 서버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제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 있고요. 반도체. 네. 그리고 이게 기업주 입장에서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조직 관리가 잘 안 되는 측면도 있어요. 조직 관리? 네. 예를 들어서 기업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네. 내 밑에 누군가에게 일을 시키거나 어찌 보면은 이제 초과적인 이제 조직 관리를 위해서 그 사무실 임직원 이제 직원들이 자기 밑에 이렇게 같이 있어야지 좀 편하게 조직 관리도 하고 네. 뭐 그래 가능할 텐데 이게 확실히 그림을 자기만의 그림을 그려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중간 직급자들의 이제 업무는 좀 더 어려질 수 있죠. 재택근무가 좀 활성화된다면. 네네. 그래서 저도 뭐 들은 얘기긴 한데 네. 어떤 분께서는 그 애를 들쳐 없고 자기 부서원들을 모두 자기 직군처로 불러서 거기서 업무를 보신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우리나라요? 네. 우리나라에서 어떤 분이 좀 이게 무서운 상급자 여성 상급자 분께서 다 집합해갖고 다 집합해서 우리 집 앞으로 다 와라 그래서 스타벅스에 긴 테이블 놓고 거기서 같이 일하자 우리 업무가 안 되고 있지 않니 라고 이렇게 하셨던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애를 업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뭐 그런 일들까지 이 재택근무 환경에서는 얼마든지 더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네. 그런 거 잘 감안하셔서 투자의 포인트를 찾으시면 되겠다는 얘기고요. 네. 어떻게 이제 손정이랑 한번 넘어갑니까? 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네. 재택근무에 관심이 많으시네. 네, 재택근무라기보다는요. 네. 최근에 그 주식시장 흐름이 굉장히 요동치고 있고 네. 굉장히 다들 많이 싸졌지 않습니까? 주가 자체가. 그런데 이제 앞으로 어디에 투자할 거냐? 라는 식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갑자기 주식 투자하겠다고 나선 친구들이 많죠.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젊은 분들이 주로 20, 30대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 어느 종목에 투자해야 되느냐 가치주냐 성장주냐 지금 당장은 모든 종목이 싸졌기 때문에 네. 투자해도 당장 그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종목이 과연 오를 거냐 가치주냐 성장주냐 이 관점으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장주 쪽에 좀 포인트를 맞추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성장주? 네. 그 예를 들어서 이게 주식은 한번 사두면은 묵혀두면은 오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예를 들어서 그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에 네. 그 주가 흐름을 쭉 살펴보면 이제 우리금융, 그다음에 신한금융, KB금융 이런 금융지주회사 주가가 예를 들어서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 10년 전에 한 16,000원 정도 했었거든요. 주당. 네. 근데 지금 7,600원입니다. 그다음에 신한금융도 5만 원대였는데 지금 28,000원이에요. 네. 이런 회사들이 돈을 못 벌고 있느냐. 영업이익은 매년 늘고 있고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회사가 주식이 왜 안 오르느냐. 네. 이 회사 오를 게 뻔하다. 이 회사 성장할 게 뻔하다. 성장 모멘텀이 없다. 이 회사 이렇게 유틸리티 기업들 혹은 금융회사들에 대해서 기대감이 크지 않은 거죠. 네. 예를 들어서 SK텔레콤이나 KT, 현대중공업 같은 회사들도 성장 모멘텀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니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중후반에 50만 원까지 갔던 주가가 지금 10만 원대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네. KT 같은 경우도 KTF 분할한 이후에 이제 10만 원대의 저가에 10만 원 밑으로 내려온 상태인데 그럼 이들 기업들은 과연 돈을 못 벌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르는 거냐? 네.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최근에 이제 하락장에서 그 업종 다시 보기가 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워낙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네. 네. 그러면 이게 이게 수치가 정확하진 않은데요. 2009년도에 한국의 상장사 영업이익이 대략 30조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근데 2019년도 상장사 영업이익이 130조 정도 됐어요. 그럼 이거 기업의 기본적인 그 가치로 봤을 때 한국의 이제 종합 주가 지수도 한 4배 정도 올랐어야 정상인데 네. 2000대 언저리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이게 전체적인 종목에서 리밸런싱 혹은 이제 주가 다시 보기 시프트가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기업이 오를 거냐? 그래서 앞으로 봤을 때는 성장할 수 있는 미래의 기술과 성장성 있는 기업들에 좀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가치주 같은 경우는 현금성 자산도 많고 돈을 꾸준히 벌고 있지만은 앞으로 비전을 사실 제시해주기 어려운 회사들이 좀 있고 네.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어쨌든 미래 가치를 현재로 환산해서 반영하기 때문에
기대감이나 미래 가치를 가진 기업들, 비즈니스 설계도가 뚜렷한 회사들. 네. 그래서 앞으로 앞서 말씀드린 이제 O2O 비즈니스 플랫폼 갖춘 이제 디지털 기업이거나 혹은 반도체 기업들 이쪽으로 좀 집중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아, 앞으로 이런 그 위기 상황 이후에 성장할 기업들에 네. 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좋겠다. 네. 그리고 최근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그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게 주식 투자라는 게 저도 이게 과거에는 꽤 열심히 했었는데 그 이게 시즌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 이번 장세에서는 내가 벌었기 때문에 다음 장세는 이렇게 될 거야. 좀 기다려봐야지라고 생각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항상 바뀌고 모든 경제 여건은 바뀌고 기업의 가치는 바뀌고 투자자들의 그 동향은 바뀌기 때문에 이 선형에 따라서 움직이셔야지 시즌대로 생각하시고 아 오케이 이번에 여기는 좀 떨어졌으니 들어가서 한 1년 정도 묵히고 있으면 오를 거야라고 그런 기대감으로 들어가시는 건 굉장히 위험한 투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위험한 투자가 참 매력적입니다. 예, 제가 또 해보니까 아, 뭔가 이게 그냥 천천히 올라가 이런 거는 뭔가 안 맞아요 저랑. 예, 저는 훅 떨어졌다가 훅 가는 애들 있죠. 예, 이런 뭐, 친구들. 대표적인 게 어떤 종목이신지. 일단 제가 가장 제 역사상 기록적인 하락을 했던 건 SWS 같은 종목은요. 제가 딱 정확하게 그 피뢰침에서 샀거든요. 한 나흘 닷새 만에 절반으로 떨어졌으니까. 그런 경험 없으시죠? 우리 기자님은. 코인 투자를 좀 했었는데. 아, 코인 쪽입니까? 네, 아, 거기도 뭐 만만치 않겠는데, 그러면. 네, 어마어마한 투자 손실을 입은 적이 아, 있습니다. 아, 그럼 뭐, 아유, 우리 기자님도 뭐 저랑 같으시면서 괜히 뭐 무슨 가치주 성장주 얘기를 하세요. 많이 배웠습니다, 그때. 어차피 저랑 비슷하시네 보니까. 예, 네. 네, 역시 우리 개인들은 뭔가 이 극적인, 드라마틱한 이런 느낌이 상당히 좋았으나 그거는 여러분께 추천해 드릴 만한 건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코인으로 크게 손실을 보신 우리 김유경 기자님. 아 크게 손실은 안 봤고요. 어 그래? 예, 그 낙폭을 겪어봤다는 얘기지 크게 손실 보진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사후 자기 정당화 같은 거거든요. 야, 이 정도면 뭘 큰 손실이야. 이거 이 정도 수업 내야지. 뭐 이렇게 이제 스스로를 자꾸 합리화시키는데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손정의 얘기로 드디어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 네 그 손정이 또 있어요? 네. 또 남아 있어요 혹시 재택근무? 아니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진짜 넘어가는 거죠. 네네. 예, 손정희. 그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좀 최근에 작년 3분기부터죠. 네. 그 위워크 투자 실패 이후에 공격도 많이 받고 있고 상당히 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손정희 회장이 한 50조 원 가까운 회사 자산을 좀 매각을 한다고 해요. 네. 그 51조 원 정도인데. 매각을 해요? 네, 자기 갖고 있는 이제 스타트업이든 그 자산을 매각을 해서 현금화함으로써. 회사의 그 기업 가치도 좀 복원을 하고 그다음에 현금성 자산을 쌓아서 다른 데 투자할 만한 여력을 좀 확보한다는 것 같아요. 아, 돈이 많이 좀 부족한 모양이군요 지금. 네, 그 아무래도 그렇죠. 지금 적자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가 지금 회사들의 기업 그 지금 가치 손실이 일어났기 때문에 네. 그걸 메꿔야 되고 그리고 회사채 지금 발행액이 3조 6천억 엔 정도 되거든요. 3조 6천억 엔. 예, 한 한국 돈으로 40조 정도 되죠. 아이고야. 그 40조 정도 되니까 이거를 만약에 5%의 금리로 환산을 하면 연간 한 2조 원 정도의 이제 이자가 발생을 하겠죠. 맞나요? 연간 2조요? 예. 그러니까 40조에 몇 퍼센트 이자? 40%에 5%만 감안을 해도 연간 2조 원 정도. 그러네요. 네, 네, 네. 2조 원 정도 이자가 발생을 하니 네. 여기에 대한 이제 부채 부담도 커지고 그러니까 이제 회사 이제 여러 가지 비전 펀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업에 투자를 하고 확장을 했는데 이걸 좀 정리를 좀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손정희가 이제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에 전 세계 스타트업 투자 금액의 한 20에서 30% 정도를 손정희 회장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 네, 스타트업 투자의 20-30% 정도. 그 정도로 큰 손이에요? 예, 네, 그 어마어마하게 큰 손이죠. 지금 2015년도 기준으로 투자하고 있는 회사 포트폴리오가 한 1000개 정도 됩니다. 1000개 정도의 회사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예, 그게 2015년 기준이니까요. 지금 더 늘어났겠죠. 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 뭐 본진이 지금 좀 위태위태한 상황이니 외우 나갔던 걸 좀 떠나서 다시 본진을 좀 다시 다져야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쿠팡 어떻게 됩니까? 쿠팡.
글쎄요, 어떻게 쿠팡이 이제 쿠팡에 투자를 하신 건 아니시죠? 저요? 예. 아니 저는 이제 그때 한참 막 얘기가 오가다가 저는 이제 아닌 것 같다 해서 이제 저는 말았거든요. 예, 뭐 쿠팡 같은 경우는 좀 앞서 땡겨서 말씀드리면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물로 나올 거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좀 오가고 있고. 지금? 예, 그러니까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매물로 나온다고요? 예, 그런 가능성에 대한 얘기죠. 근데 쿠팡이 만약에 매물로 나온다고 하면은 기업 가치는 10조 원 정도로 산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럼 쿠팡을 살 수 있는 회사가 어디 있겠느냐? 네. 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그러면은 이 쿠팡의 물류망을 가져갈 수 있는 회사와 쿠팡의 기업 가치와 그 비싼 가격을 감당할 수 있는 회사가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어디까지는 아. 그 썰 정도로 나오는 얘기지 아직 공식 네. 공론화된 얘기는 아닙니다. 배민 왜죠? 네. 인수한 그 회사. 예, 이게 독일의 네, 그 회사. 네, 딜리버리 히어로 네. 예, 됐죠. 거기 아닐까? 그렇다고 뭐 우리나라 그 SSG 뭐 이런 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이마트? 뭐 그런 얘기도 이제 소설 나오고 있긴 한데 아직 뭐 썰만 나오는 중이기 때문에 이거를 네. 추측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고요. 이것도 게다가 또 아마존? 또 아마존? 근데 이게 네. 지금 상장 그 자금 상황이 좋고 네. 지금 경기가 괜찮다면 그 쿠팡의 그 M&A 이슈가 좀 불거질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사실 그 제값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쿠팡은 뭐 몇 년간은 계속 이대로 갈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지금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손정희 회장이 2015년, 5년, 6년 정도부터 이제 투자가로 변신을 했는데 네. 그러면은 앞으로 모습은 투자가냐, 사업가냐. 그럼 앞으로 모습은 사업가 쪽으로 좀 돌아올 것 같아요. 사업가. 네. 아. 그동안은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을 자기가 직접 진두지휘해서 사업을 확장하기보다는 적절한 곳에 투자를 함으로써 자기의 비전을 키워나가는 네. 그런 식의 사업 그 행동을 했다면 이제는 다시 사업가로 돌아가서 자기 사업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사업 자기 사업이란 뭐 그 소프트뱅크요? 네, 소프트뱅크와 특별히 이게 최근에 이제 모멘텀이 생긴 게 그 네. 스프린트와 T모바일 합병 아 했죠? 예 그 결정이 나면서 그 스프린트를 통해서 미국의 5G 사업을 확장하는 쪽에 좀 집중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스프린트의 뭐 지분을 손정희가 또 갖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므로 해서 그 미국이 5G 사업을 확장 미국 정부에서 5G를 좀 확장하기 위해서 네. 그 스프린트의 5G 인프라를 많이 확충해 줄 것을 요청을 했었고 그러므로 해서 손정희 회장으로서는 그 수건 사업이거든요. 미국 통신 시장 진출이 수건 아. 사업이었는데 이걸 이룬 셈이죠. 네네네. 그러므로 해서 미국 쪽으로 사업을 좀 확장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지금 51조 원 정도의 자산을 매각한다고 했는데 이게 순수히 이거를 모두 이제 부채 상환이라든가 부채 축소 쪽으로 집중하기보다는 사업에도 꽤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 올해 2월 달에 손정희 회장이 이제 2019 회계년도의 그 기자간담회 그 결산을 하면서 기자간담회에서 그 조류가 바뀌었 세 가지 조류가 바뀌었다고 얘기했는데 네. 그 첫 번째 조류가 말씀하신 대로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스프린트와 T모바일 합병을 네.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므로 해서 그럼 손정희 회장이 그러면 자산을 다 좀 축소를 하고 그 스타트업 투자를 좀 줄이고 그쪽은 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보면서 당장은 스프린트와 그 5G 미국 5G 쪽으로 집중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50조를 예를 들어서 뭐 저 자산 매각을 하면 네. 한참 뭐 분위기 좋을 때는 뭐 작년 연말이나 뭐 이럴 때는 뭐 이만큼만 팔아도 50조가 마련될 텐데 네. 지금은 상황이 좀 전 세계가 안 좋으니까 제가 네. 못 받을 거 아니에요. 제가 뭘 못 받아도 워낙에 예컨대 이번 알리바바도 좀 매각을 하는데요. 네. 알리바바는 워낙 일찍 들어갔기 때문에 아. 그때하고 2014년 뭐 이때와 비교하면 지금 많이 오른 상태여서 네. 알리바바만 한 17조 원 정도를 조달하거든요. 알리바바를 통해서만. 그러니까 충분히 뭐 그 자산 조달, 그러니까 자금 조달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싼 기업들을 지금 일단 놔두고 이미 많이 오른 기업들을 팔으로써 일단 현금 확보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요즘에 그 손정희 회장의 그 말처럼 요즘에 좀 스타트업이라든가 VC 쪽의 동향을 보면은 다 좀 비슷해요. 요즘에 최근 한 4월, 5월쯤에 투자를 진행하려고 했던 VC들이나 네. 은행들이 갑자기 투자 집행을 거부하거나 좀 연기하는 사례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투자 심사역이라든가 그 대출 담당자 입장에서 야 이럴 때 투자했다가 나중에 손실 나면 어떡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 심리가 굉장히 위축돼 있죠. 네. 그러므로 해서 이게 지연되고
그러면서 자금난에 시달리는 기업들이 좀 요즘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손 회장 같은 경우도 일단 투자를 좀 중단을 하고 투자를 좀 멈춘 다음에 일단은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는 한편 사업을 확장해서 돈을 좀 더 벌자라는 쪽에 좀 방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손정희 회장 얘기까지 좀 들어봤는데 오늘 방송하시면서 아, 요거는 꼭 우리 시청자들한테 들려줘야 되겠다 했던 정말 핵심 내용이 혹시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아까 그 주식 투자 관련된 그 가치주와 성장책을 좀 아, 그 얘기가 네. 핵심이었군요. 네, 저는 아.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 제가 저 개인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보고 네.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했는데 실패가 좀 더 많았죠? 저는 연수익률 15에서 20% 정도 나왔습니다. 연수익률로? 네. 지금도? 제가 작년까지는 투자 열심히 했는데요. 네. 작년 이후로 지금 투자 안 하고 있는데 아, 작년까지는 계속해서 수익이 그렇게 났다고요? 네. 근데 올해는 현금을 좀 확보해자는 심리로 일단 다 현금화 시켜서 투자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시즌과 선형에 네. 대해서 투자할 때 좀 염두에 두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바람에 좀 그 아까 제가 사실 주식 전문가는 아닌데 네. 뭐 요즘에 그 주식 시장에서 이제 새로운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다 보니까 저 그분들께 제가 드릴 말씀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뭐 하세요? 그 코인 이제 해서 이제 좀 손해 보셨고 저는 그때 좀 액티브하게 투자하는 편인데요. 네. 저는 좀 바이오주에도 투자했었고 네.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2014년, 12년 네. 때는 주로 카지노 쪽 투자를 했었고 그때 사실은 파라다이스나 GKL 같은 기업들이 많이 올랐었죠. 저랑 굉장히 투자 성향이 비슷하신데. 아, 그런가요? 예. 굉장히 비슷한데 나는 마이너스 한 30%씩 나는데 이분은 플러스 15야. 아, 시점이 약간 좀 다르신가 보다. 네, 투자 시점이 좀 미리 사두자주의여서 예, 계속 갖고 있다가 좀 적당히 오르면은 크게 욕심 안 버리고 좀 팝니다. 그래서 이걸 좀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러니까 10년 정도 묵혀두면 오를 거야라고 기대하고 주식시장에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네. 10년 뒤에도 안 오를 주식은 안 오릅니다. 제가 드리는 생각이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금융회사들이나 통신 3사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보면 SK 이노베이션 같은 기업 같은 경우는 2018년도 11월쯤에 주가 21만 원이었는데 네. 이게 쭉 내리막을 타더니 그러니까 뭐 2차전지라든가 배터리 사업 쪽으로 그 새로운 비전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한 11만 원까지 빠지다가 최근에 6만 원까지 빠졌다 지금 8, 9만 원까지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 기업이 다시 21만 원까지 오를 수 있을까? 그럼 그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이 무엇이 있지라고 또 반문을 하면은 모멘텀 확실히 포착이 되지는 않아요. 그럼 모멘텀 이제 제가 보통 만들어 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기자님이 판 주식을 제가 샀을 가능성도 꽤 있어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요. 예. 네. 저 같은 사람들이 모멘텀이 되는 겁니다. 아, 네. 네. 그럼 제가 사과를 드려야 되는 거죠? 이건. 자, 그러니까 우리 기자님 말씀은 여튼 이런 좀 혼돈의 시기를 좀 지나갈 때는 물론 이제 각자 개인별로 어떤 뭐 투자의 성향이라든지 뭐 스타일들이 있겠으나 그래도 아마도 성장주로 판단되는 그런 주식들에 투자하는 게 더 아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런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희경 기자님과 함께 오늘 저녁 한번 해봤고요. 아, 우리 김희경 기자님 진정한 고수라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기자님한테 연락 좀 하고 싶다고 이런 분들도 계신데요. 아, 여러분 막상 계좌 까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말은 뭐 저도 뭐 50% 이익 났다고 한다고 제 믿으실 거예요? 제 말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김희경 기자님 그냥 그렇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김희경 기자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